저는 이제 마술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먼저 개발한 마술사에게 그 저작권을 줘야지만 아, 그래요?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작권. 작곡가, 뭐 작사가 이런 그렇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데이비드 카퍼필드 형님이 하시는 마술이 하나가 있는데 예. 객석과 무대를 막 그냥 아무 장치 없이 날아다니는 마술이에요. 막 날아다니는 마술인데 제가 그걸 어릴 때 실제로 보고 너무 하고 싶어서 10년 넘게 적금을 들었어요. 그걸 하려고? 그걸 저작권 내려고? 네, 그걸 하려고요. 저작권이 조금 DC 받아서 4억 5천에 샀어요. 우와! 4억 5천이요? 4억 5천. 4억 5천이요? 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야지 얼마나 이제 떨리겠어요. 네. 근데 막 진짜 한 10몇 년을 기다려온 작품이니까. 대극장에서 이제 연습을 이화여대 극장에서 이제 객석과 무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2013년 6월 26일 날 예. 날아다니다가 무대 한 저기 한 4m 정도에서 떨어졌어. 갑자기 그냥 그대로 죽어요. 추락을 그대로 저 떨어졌고 4m. 아 이거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사 크게 났어요. 아 맞아 맞아 네. 크게 났었지.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떨어졌고 제 왼손 여기서부터 어깨까지 뼈가 다 으서진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떨어지는데 처음에 안 아파요. 예. 괜찮더라고요. 어? 괜찮네? 어? 뼈가 튀어나와 있어. 뼈들이 왜 근데 이제 뼈가 튀어나온 거 보니까 오늘 얘기들이 점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내 제정신이 아닌데 저희 매니저님이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사실 다들 막 스태프들이 막 걱정해서 막 탔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야, 그 도구는 괜찮냐? 도구는 괜찮아. 이거 워낙 그러니까, 비싸니까. 제가 제정신이 아니면 그거를 계속 물어봤나 봐요. 아,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실제 무대에서 해봤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재활을 한 다음에 1년 뒤에 했어요. 했어요. 처음에 네, 진짜 아, 실제 공연에 객석 이게 날아가기 시작하는 좀 그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아우, 네, 이게 아,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네. 야. 아니 카이 씨도 무슨 저 엘리베이터에서 좀 네, 저도 와 진짜 거의 뭐 역대급이네 다. 야. 고등학교 때 이제 집에 올라가는 길에 쥐 소리가 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네. 쥐? 네, 쥐 소리가 막 찍찍찍찍 소리가 나길래 쥐가 있구나 했는데 갑자기 툭 소리가 나더니.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쥐가 갈랐다는 얘기예요? 쥐가 아니고 줄이 끊기는 소리. 아니 이게 무슨 엘리베이터가 추락을 몇 층에서? 몇 층에서? 5층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뉴스에 나올 만한 일 아니에요? 이거. 아니 어떡하지 하는데 다시 1층까지 추락을 했어요. 억지로 여니까 열리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이제 더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무섭겠다. 2층까지 기어서 올라가가지고 와 살려달라고 막 그래서 아니 저기 이 코너가 원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팬룸에 오셔서 오늘 되게 김현자 씨도 누르셨어요? 아 저 눌렀어요.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활동할 때 지금부터 7년 전인가? 6년 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때 제가 집에 있었어요. 알아요. 막 공으로 도망가고 막 야 진짜 다들 고생 많이 하셨네 전부 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무서운 경험을 했어요. 다혜 씨도